지금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중에 쓸모가 있죠 다. 자, DBOW. 자, 여기다가 바코드 사용. 근데 안 해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이거니까. 됐어. 아 그래요? 아 저 별로 안.. 제가 타임어택 같은 걸 잘 못하는.. 제가 손이 느려요 실제 그거.. 그 뭐라고 하지? 손이 상당히 느려요. 차라리 제약 플레이 같은 걸 했으면 했지. 뭘 빨리 연타거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자 그리고 알렉산더의 일기. 자 나의 아버지 에드워드는 같은 귀족 출신의 스펜서 경과 협력해 시조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군사용을 위해 연구를 되풀이했다. 이윽고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조 바이러스의 변이체를 통틀어 T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연구를 카모플라주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엄브렐러 제약을 설립했다. 자, 아들인 나는 유전자 공학이 전문으로 아버지의 연구를 서포트하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는 난항에 부딪히고 프로젝트 중반에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다. 나에 대해서 T바이러스의 연구에 있어서 다른 연구자에게 크게 뒤처지고 자 위대한 시조 베로니카로부터 시작되는 애쉬포트의 가명도 가문의 영광도 땅에 떨어졌다. 자 이대로는 엄브렐러는 스펜서에게 지배가 돼버린다. 스펜서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조급하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나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남극의 폐갱 자취를 이용한 수송 터미널의 대규모 최신 연구 설비를 준비하기로 했다. 설비 내에는 지금은 죽은 트레버가 남긴 우리 저택의 설계도를 기초로 같은 방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 여기서 언급되는 트레버가 1편에 나왔던 그 리사 아버지이자 그 저택의 설계자였던 조지 트레버 말하는 거죠. 네. 자, 기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 극비 프로젝트를 코드네임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것은 내가 재례를 바라지 않는 아름다운 애쉬포트의 시조 베로니카. 그녀의 이름에 걸맞는 연구 결과가 다시 애쉬포트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한자가 아니라 일본어예요, 일본어. 뭐 일본어도 한자가 있으니까. 뭐. 어머, 깜짝이야. 찍찍. 자, 집사의 편지. 자, 알프레드님, 돌연 편지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생각해보면 아버님인 알렉산더 경의 대로부터 섬기기 시작해 오랫동안 애쉬포트가의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자, 15년 전에 경의 알렉산더 경의 실종, 알렉시아님의 목숨을 빼앗은 연구 중의 사고, 어린 나이로 당주가 된 알프레드님은 사랑하는 육친을 모두 잃게 된 슬픔으로 지금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 무슨 힘이 되기도 되어드리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사지하자고 생각했습니다만 저 세상에서 알렉산더 경과 알렉시아님을 뵐 면목도 없습니다. 자, 애쉬포트가의 집사 스카더먼. 여기 이게 또 반전이 하나 또 있지. 자, 스위치를 누른다. 여기에 또 반전이 하나 있어요. 어우,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저 녀석. 노스페라투. 제가 이 게임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보스인데. 자,
화분. 조사해가지고 안쪽에 열쇠가 있죠. 밑에. 자, 머신룸의 열쇠. 아, 소리 그만 쳐. 짜증나니까. 뭐 딱히 SLN크를 노리고 있진 않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그런 건. 자, 지금까지 모아둔 허브를 조금 챙겨주죠. 이것도 일단 넣어놓고 안 쓰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뭐이 정도까지 챙겨놓으면 뭐 아니면 도지. 자, 세이브 한번. 진짜 코드 베로니카는 볼륨도 그렇고 당시 기준으로는 진짜 어우 깜짝이야. 복 걸린 줄. 상당히 야심차게 만든 티가 많이 나긴 해. 문제는 드림캐스트로 나오는 바람에 콩라인이 돼버렸다는 게 문제지만.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열쇠 써가지고 기계실. 자, 여기 밸브. 어, 스티브. 클레어. 자, 여기서 10킬로 정도 앞에 관측 기지가 있는 것 같아. 거기까지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저 굴착기를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나한테 맡기라고. 스티브! 조심해! 아이고, 야! 진작! 진작 독가스야! 자, 빨리! 아유, 저 트롤러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축 처져 있을 여유는 없어. 괜찮아, 스티브. 이제부터 반드시 두 사람이서 탈출하는 거야. 자, 일단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가스를 어떻게 해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알았어. 스티브, 잊지 마. 돌아갈 때는 반드시 함께야. 연애 플래그도 제대로 한번 세우는구만. 네, 아무튼 뭐 그렇다네요. 자, 이쪽으로. 핸드건 타는 지금 핸드건 여차기 없으니까 굳이 갖고 갈 필요 없고.
자, 여기다가 사요. 자, 이게 아까 그 마이닝 룸에서 밸브 모양을 확인 안 하면은 이걸 가공을 못 해요. 자, 팔각형 밸브 핸들이 됐다. 아, 더워. 쪄 죽겠다. 아니, 옛날에는 에어컨도 하나도 안 틀고 그냥 선풍기만 의지해가지고 방송했었는데, 그땐 어떻게 방송했는지 진짜. 아니,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아니 뭐라고 하지, 습도가 진짜 비교가 안 되게 높은 것 같아. 날 자체는 모르겠는데 온도는 모르겠는데, 와, 습도가 장난이 아니다. 하긴 그때는 진짜 땀 뻘뻘 흘리고 막 캐터파크 개장하면서 방송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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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렀지? 아유, 또 알을 낳냐. 아이야. 으야, 오유, 나의 컨트롤.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트롤을 하다니. 내 스스로한테 놀랐구만. 자, 게스 마스크. 그래, 이거야. 자, 가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아, 에어컨도 한번 점검 받아봐야 되는데. 너무 좀 타이밍이 애매하네. 한참 그런 거 바쁠 때라서. 어? 여기 아닌가? 아, 맞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길로 올라가는 거였죠? 아, 헷갈려가지고.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걸로 안심이야. 그럴까나? 최후에는 어떤 소리로 울어줄 거지? 누가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냐? 또 너냐? 아다다다다다. 잘 가당. 죽겠. 온다. 그가 온다. 아, 이 게임 최악의 보스 노스페라토.
이 게임이 크게 두 개의 난관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난관이죠. 자, 가기 전에 일단 저걸 회수하고 가야죠. 스나이퍼 라이플. 클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오라고. Are you ready? I'm gonna 가자고 클레어. 벽을 부숴버리겠어. 좋아. 자, go. 좋아. 클레어. Maybe we can escape through there. 자, 저쪽으로 탈출할 수 있겠어. Come on, let's go. 가보자고. 야, 근데 진짜 남극기지인데 안 뒤질라 안, 이 눈까지 내리는데 안 추울까? 뭐 게임이니까. 클레어, 빨리 와. 그래, 이런 바쇼에서 이런 장소에서 빨리 가버려. 나가자고. 자, 가자. 자, 빨리 가자. 뭐 하는 거야? 이 녀석! 스티브!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우, 스티브! 기다려. 녀석을 처리할게. 클리어. 나는 신경 쓰지 마. 도망쳐. 어떻게 그러겠니? 썸 탈 때로 다 탔는데. 진도만 안 나갔다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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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아, 이런. 이게 줌 땡기는 키가 뭐더라? 망했다. 거구나. 심장에다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심장에 공격 넣으면 아파요. 자, 그리고 거짓말처럼 탈을 다 써버렸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제 전 죽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오랫동안 사기 다섯 발을 맞춰야 되거든. 아, 헷갈려가지고 감을 못 잡아가지고 정든. 자, 노스페라투, 날 밀어서 떨궈주렴. 자, 그래도 이 파트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리트라이가 된다는 거. 그래, 이 새끼야, 넌 이제 나한테 죽는다. 난 이제 감을 완전히 다 찾았기 때문이지. 에이? 아직 아니구나. 자, 너의 패턴은 모두 파악했다.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의 흐름으로 써야 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 의식의 흐름입니다. 의식의 흐름. 다 됐네. 뭐지? 제대로 몇 발 다 맞춘 것 같았는데 일곱 발. 몇 발 삑살이 났나 보네.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스티브. 스티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가슴 못 맞추면. Are you alright? 스티브 괜찮아? 클레어. You're alive. 무사해? (웃음) 그래도 한 번밖에 안 죽었네. 그럼 됐지 뭐. 오랜만이 아는데. I'm sorry. I failed you. 미안. 또 방해가 되었군.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가자고. 다음에는 반드시 지켜주겠어, 클레어. 과연. 과연 이 청춘 남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We did it. 우린 해냈어. 자, 밖으로 나왔다고. 봐, 저쪽에 설상차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됐어. 자, 이걸로 관측기지까지 갈 수 있어. 있겠어. 그래, 서두르자. 출발하자고. 그 녀석 클레어. 아, 알렉시아. 알렉시아. 알렉시아, 마침내 눈을 떴구나. 알렉시아. 분노. 뭐야 저건? 정말 같은 시간 크리스 레드필드 외딴 섬에서. 자, 레온에게부터 연락을 받은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 크리스 스테로이드 맞기 전
아니 진작이야. 배낭을 잃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자 무사히다오 클레어. 지금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아직 이 섬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구만. 누구냐?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 여동생? 이름은 클레어 레드필드. 알고 있나? 클레어라고? 알고 있는 건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도망치게 했으니까. 비행기가 몇 대인가 날아가는 걸 봤어. 아마 그걸 타고서 이 섬에서 탈출했겠지. 그런가. 동생이 신세를 진 모양이군. 감사하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곳엔. 남아있는 건 오직 나뿐이지. 동생을 따라서 어서 이 섬을 떠나라고. 어이? 아, 야! 설마! 야, 기껏 구해줬더니! 3.5여. 그를 구해야 해. 알았어, 구할게. 자. 화염 보호관. 이게 클레어랑 아이템 박스를 공유해가지고 클레어 무기 넣어두면 꽤 쓸모가 있죠. 어떤 형태로든 쓰게 됩니다 나중에. 자 이걸 써주마. 문제가 생겼다기보단 개발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캡콤 수뇌부에서 외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3를 본편으로 편입시켜버려가지고.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이 필요 없다. 아야 야 아야 이 새끼야 뒤진다. 야야 내가 뒤진다. 야 이게 미쳤나. 야 나와 이런. 아깝게 두 발 날려먹었네. 나와. 아니 나와야 널 잡을 거 아니니. 아야. 왜? 캣. 살아 있어. 아니 죽었나?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봐, 정신 차려. 이걸로 가족이 있는 곳을